이대르님 사연입니다. 계속 찾아오는 남자. 요즘 아파트는 모르는 사람들 출입도 많고 근처에 CCTV도 많으니까 아파트 전체에 도둑드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? 내가 학생 때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안 맞고 CCTV도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아파트에 도둑들었으니까 조심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또 몇 주 있다가는 옆동에도 도둑들었으니 조심하라고 방송을 하더라. 나는 그때 10대이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둔한 편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달이 난 거야. 고1 여름방학 어느 날인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도 잘 꾸지 않는 내가 그날은 꿈을 꾸고 있었어. 내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꿈속인데도 당장 내 방에서 나가서 현관문을 막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그대로 뛰어서 현관문을 잡고 있었어. 문이 열려있는 것도 아니고 도어락 현관문이 잘 잠겨있는데 왠지 불안하더라고. 그렇게 문을 잡고 한 몇 초 후에 잠겨있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만한 크기의 투명한 형체가 우리 집에 막 들어오려고 문을 당기고 있었어. 그 순간 절대로 저 투명한 형체에게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. 서로 문을 당기며 몇 분 동안 대치하다가 점점 힘이 빠지는 거야. 그리고 큰일 났다 생각한 순간 잠에서 깼지.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까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있고 꿈인데도 너무 생생하더라. 보통은 개꿈이라고 넘겼지만 이상하게도 그땐 그렇지 않았어. 그땐 내 감히 확신을 했어. 우리 집이 위험하고 내가 지켜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말이야. 그렇게 며칠 동안 긴장하면서 보냈는데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켜고 헤드셋을 낀 후 게임에 몰입하려던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. 그땐 교회 사람이나 스님, 판매원들이 많을 때라 무시하고 게임을 했지. 그리고 한두 시간 후에 좀 쉬자 싶어서 헤드셋을 벗었는데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렸어. 문을 아주 부술 듯한 소리에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대로 굳은 상태로 서 있었어. 당시 우리 집 전화기가 경비실에 연결돼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그걸 못할 정도였어. 그래서 현관문 체인을 걸고 싶은데 왠지 내가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그 상태로 거진 5분 정도 지났을 때 진정하고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. 그제서야 목소리가 나오더라고. 현관문에 서서 내가 말했지. 누구세요?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니 바로 문을 흔들고 두드리는 걸 멈추더라. 한참 정적이 흐르다가 이렇게 말했어. 죄송합니다. 집을 잘못 찾았네요. 그러더니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났어. 나는 바로 긴장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지. 몇 시간 동안 계속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어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고 경비실에 알렸어야 했는데 당시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럴 정신이 없었어. 그냥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. 그리고 그날 밤에 엄마한테 이 일에 대해 말했어. 근데 보통은 괜찮냐고 물어보거나 신고하거나 그럴 텐데 엄마가 너무 침착한 거야. 그땐 내가 전에 꾼 꿈이 생각났고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뭐 영웅 심리 같은 게 생겼지. 그리고 그 후 그 낯선 존재와의 실랑이가 시작됐어. 오후 12시쯤에 한 번, 오후 3시쯤에 한 번, 그리고 밤 10시쯤에 한 번. 날짜는 모두 다 다른 날이었는데 초인종도 안 누르고 문을 흔들기만 했어.
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번처럼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말하고 가는 게 반복되었지. 그런데 이상한 건 항상 내가 혼자 있을 때만 온다는 거야. 보통 그 정도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난 이런 생각을 했어.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고 또 증거도 없으니까 신고할 수도 없고 그럼 이 집을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이야. 또 당시에 오빠가 고3이라 그 사람이 없어지면 바로 직후에 오빠가 집에 왔거든.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버티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밖에서 오빠가 그 사람이랑 만날까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.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다시 일하고 돌아오신 엄마한테 이 일을 말했어. 그 사람이 자꾸 온다고 무섭다고 했지. 내 말을 들은 엄마는 아빠가 오시면 경비실에 같이 가보라고 했어. 알고 보니 엄마한테 처음 말했던 그날 엄마의 말을 들은 아빠가 경비실 가서 말을 했는데 아파트 입구 그 모서리에 있던 CCTV가 고장나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. 그래서 그 후에 CCTV를 고치고 또 그 사람이 오면 증거 영상을 찍어두자는 말을 했었던 거지. 그날 아빠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이 경비실에 가서 영상을 봤는데 큰 가방을 맨 어떤 할아버지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문을 막 흔들고 있더라고.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. 조금만 잘못해서 현관문이 열리고 그 사람과 대치하게 됐으면 몹쓸 짓을 당했겠다는 생각에 소름 돋고 무서웠지. 그 일 후에 아빠가 주말에 수리공을 불러서 다른 도어락으로 바꾸고 경비 아저씨한테 말해서 뭔가 수상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게 조치를 하셨어.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헤드셋을 끼지 않은 상태였는데 또 현관문 앞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.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. 막 욕하는 소리. 그리고 몇 분 후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긴장이 풀렸어. 그날은 경고장 같은 걸 붙여놨는데 그걸 읽은 것 같았어. 내용은 계속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. CCTV도 찍고 있다. 뭐 이런 걸 써놨던 거지. 섣불리 신고하기도 좀 그랬던 게 아직 이렇다 할 피해를 당한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우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. 내가 혼자 있는 날에만 왔다는 건 얼마 동안 우리 집을 조사한 거고 생활 패턴도 모두 알고 있다는 건데 거기서 대처를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. 만약에 그 사람이 잡혀 들어가서 형량을 산다고 해도 그렇게 길게 사는 것도 아닐 테고 우리가 새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갑자기 어디서 돈을 마련할 형편도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했지. 그래서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거든. 그 정도로 끝난 게 정말 다행이었고 이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풀렸어. 그날 밤 엄마한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도 티는 내지 않아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 그제 안심을 하더라고. 사실 네가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엄마는 네가 우리 집에 그 도둑 못 들어오게 막을 줄 알고 있었어. 아니 이건 무슨 소리인가 멍하게 엄마를 보니까 다시 엄마가 말씀하셨어. 당시 엄마는 절에 다니셨었는데 어떤 스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. 따님께서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때 엄마한테 처음으로 도둑이 왔다고 말했던 날 엄마는 스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생각하셨대. 근데 그 말을 하면 내가 더 신경 쓸까봐 말을 하지 않으셨던 거지.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나한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냐, 너무 무서웠다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때 덤덤하게 반응해서 오히려 내가 마음을 더 굳게 먹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.